경정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입니다. 예, 뭐 성명서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만은 예,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성명서 뒷부분에 어떤 부분에 유의를 해야 되냐면 이 중앙선관위가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조금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월터 알 메베인 주니어 교수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터 알 메베인 주니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와 사기선거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해당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논문에서 저는 2020년 한국 총선에서의 사기 이렇게 못 박은 사실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이 메베인 교수는 2020년 한국 총선은 사기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번의 4월 15일 총선과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마땅히 메베인 교수를 향해서 국가 배상을 청구하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조작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 협박을 하면서 정작 전 세계 최고의 부정선거, 사기선거 그렇게 해서 제기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몇 개의 나라에 심지어는 콩고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산 전자계 표기를 쓰는 것으로 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낱낱이 밝힌 메베인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핵심적인 코드라고 할 수가 있는 QR코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명백하게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써야 한다. 이렇게 해서 못 박아뒀는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뉴스를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난번에 2018년도 8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선거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QR코드를 쓰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4.15 총선은 무효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바코드를 쓰는 것을 QR코드로 쓰는 것으로 바꾸자고 하는 개정안에 서명을 한 사람들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 김영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번에 문제가 된 사람 더불어시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확하게 163석을 예측했습니다.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 그 안에 여기서 보고서에 보정치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네베인 교수가 말한 부정선거, 사기선거의 핵심적인 것 뭐라고 합니까? 조작함수입니다. 조작함수. 조작함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세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 부정선거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대한민국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명 있습니다. 여기에 최군열이라는 사람이 QR코드를 쓰자고 했는데 이 최군열이 어떤 사람이냐? 이번 4.15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이쯤 되면은 얼마나 철저하게 기획된 부정선거인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교수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조작 음모론에 함몰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교수로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모르는 것을 배우고 의심이 나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 학문의 기본입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이 정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국이 낳은 대표적인 사상가 이 선생이 뭐라겠느냐? 의문이 있으면 물어볼 것을 생각하라. 경목요결에 나오는 말입니다. 의심이 있으면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있으면 끝까지 깨어나가야 됩니다. 천동설에 의문이 생기면 죽음을 무릅써서라도 지동설을 주장해서 그것이 세계 문명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직장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60년 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학생들이 주도하고 교수들이 나서서 4.19, 바로 4.19 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도 정확하게 60년, 2020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대한민국에서 사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바로 그날이며 그 사회 정의가 바로 이곳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진리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